그린란드, 그린란드를 어떻게 없애야 된다. 통토병 제2기. 뭐 할까요, 병 이름? 전멸시켜야 되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응? 뭐요? 잠깐만. 나 다른 바이러스 생겼나 보고. 박테리아. 이거 깨야지 풀리나봐. 이건 뭐지? 유인원 바이러스? 울프 박테리아? 이거 하나도 못 풀었네. 못 깨가지고. 아, 완전 어이없습니다. 뭘로 하다고? 파상풍? 흥이병. 뭐야 이 유치한 바이러스 이름은. 오케이. 자, 그린란드에서 시작하자. 여기요. 그린란드에서 시작할래요. 여기만 퍼뜨리는데 성공하면 나는 되는 것이야. 그린란드에서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어떻게 감염시킬 것인가. 일단 한 명 좋아. 일단 터뜨리고. 자, 포인트 모아서. 일단 너무 추워. 여기 너무 추우니까 추위를 내성을 강화시킨 다음에 아직 살아야 돼. 우린 살아가야 돼. 7포인트거든요? 좀만 더 모으자. 오케이, 9포인트. 항공기들 새로운 공기 살균 필터를 한사합니다. 왜? 벌써? 녀석들이? 추워. 추운 거 진화하고. 증상을 일단 처음에 하지마. 애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바로 치료하더라고. 오케이, 좋아. 그린란드 몇 명 펴졌어? 4명? 좋아요. 천천히 천천히 퍼뜨려. 천천히. 7. 좋아. 9. 자, 감염 경로. 추운 데서는 바람이 짱이지. 바람으로 살살살 살살살. 업그레이드 인해 항공기 감염이 더 가능하다. 살살살 퍼뜨려. 살살살 살살살. 그린란드에서 좀 빨리 퍼뜨려야 돼. 최고 광산이 스웨덴에서 열렸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 좋아. 확산되고 있어. 확산되고 있어. 그린란드부터.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여기다가 바로 보내버려. 항구로. 감염 48, 50. 좋아. 좋아. 업그레이드 하자. 물! 물이요. 답은 물이요. 좋아. 좋습니다. 130명. 뭐야 이거. 수백 명을 감염시켰다. 좋다. 자, 그린란드에 추위밖에 없으니까 설마 사람 한 명도 안 만나겠습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그걸 해. 일단 추위 업그레이드 좀 부탁할게요. 너무 추우니까. 폐화시킬 수도 있네. 잠깐만. 모든 기후 내성도 약간 키우자. 퍼뜨려야 돼. 야,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폐쇄됐냐, 나라가? 왜 수출을 안 해? 어? 수출, 수입 뭐 이런 거 안 하나요? 수출 좀 해. 러시아로. 아, 바로 러시아로. 추운 나라끼리 침묵 가네. 좋습니다. 추운 나라끼리 퍼지기 시작했어. 아이슬란드는요? 아이슬란드 없어. 항구로 퍼뜨리자. 항구. 항구로 퍼뜨리려면 그건데. 지? 좋다. 천천히 올려. 천천히. 지나 새. 새들. 도시. 물, 바람. 지금 물 올렸어. 물 올렸어. 항구는 물이요? 아, 그래? 물 올려. 물 한 개 더 올리자. 17? 17 필요해? 좀만 더. 야, 그린란드 조심해라. 죽이면 안 돼. 5,000명. 수천명. 수천명 감염되고 있어. 그린란드 사람 별로 안 산다, 근데. 인구 얼마나 살아요? 여기? 56,000명 밖에 안 사네. 5,000명 감염되는데 완전 퍼졌어. 5,000명 감염됐는데. 좋아. 천천히 버텨. 그린란드만 가겠는데. 안 돼! 그린란드 자극하면 안 돼! 설사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해도 증가. 설사 이해에 대한 돌파구로 찾아냈다. 설사, 설사병을. 우리 설사병 아닌데요? 완전 오해, 오해하네. 진짜 억울하다. 하지만, 새, 새부터. 새랑 쥐로 천천히 퍼뜨리자. 다른 나라 중국 이런데 수출되면 끝이요. 되는 거요. 좋아, 더 퍼뜨려. 오케이. 돌연변이. 빈혈 증상. 안 돼, 증상. 아프게 하지 말라고. 아프게 하지 말라니까, 다른 애들. 천천히 퍼뜨리기만 해. 일단 퍼뜨려서 한 방에 가야 된다니까. 아이슬란드 퍼뜨려. 아이슬란드 물, 물로 가라 그랬죠. 항구는 천천히. 노르웨이는 약을. 아, 노르웨이에서 약을. 아, 갑자기 노르웨이 또 어떤 건 노르웨이야. 짠나게 저항도 늘려야 되는데. 짱나.
저항 능력 길이래. 이거 길러야 되나? 이거 하나 기르고. 좋아. 증상 퇴화시키라고? 어떻게 해? 노루가 여기 퍼지고 있다. 퍼지고 있어. 좋아, 빨리 돌려. 천천히 해, 천천히. 전 세계에 유용한 데이터. 오케이. 저거 뭐 볼 필요 없어. 퍼지기만 하면 되거든. 천천히. 아이슬란드 전염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좋아. 좋아, 좋아. 여기 퍼지고 있어.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미쳤네. 도시 인구 밀도 감소. 병에 대한 사람들 취약성이 줄었다. 아, 이게 사람들이 따박따박 살아. 혈우병 증상이 변이되었다. 오케이, 좋아. 그린란드 상황 좀 보자고, 잠깐만. 그린란드가 숙주일진 모를 것이여, 애들이. 그린란드 100%야! 그린란드 다 감염됐어. 그린란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 이 병을. 풍이 병을. 그린란드 전문의가 건강검진 도중에 풍이병이라는 병을 발견했어. 아직 다른 나라는 없겠지. 지금 퍼뜨려. 그린란드 다 퍼졌어. 분석하지 못하게, 일단 분석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포인트가 잘 안 모인다.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봐. 중국만 퍼뜨리면 되는데. 일단 들게 없어. 개발 착수를 최소로 지시한다. 어? 아, 개발 착수했어. 어떡하죠? 이거 증상 중에 이걸 뺐었어야 돼? 지금 이거 스스로 업그레이드 된 거? 이거를 퇴화시켜가지고. 아, 너무 아프니까 치료했나보다. 그쵸? 이거 퇴화시키면 포인트도 돌려주나? 아,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위험한 것처럼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런가 봐. 퇴화는 포인트 안 주는데? 지금 퍼뜨릴게요. 와, 퍼진다, 퍼진다. 왜 사망했어? 아, 벌써 한 명 사망했어. 사망자 늘어나고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퍼지지 마! 퍼뜨려, 퍼뜨려! 퍼뜨려, 얘들아, 퍼뜨려야 돼. 아, 벌써. 아, 안 되는데. 아이슬란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퍼지면. 아, 이거 큰일 났네. 지라도, 지라도. 그러게, 괜히 점염시켜가지고. 지금이라도 퇴화시키면 괜찮나요? 퇴화 안 되는데. 퇴화할 때도, 되돌기 할 때도 포인트가 필요하네. 맞죠? 이거 지금 없애야 되는데. 병을 없애야 돼. 태아도 막 마음대로 못 시키나 봐. 천천히 해, 천천히. 아직 희망 있어. 이제 러시아 갔기 때문에 아직 희망 있어. 좋아. 어, 좋아. 아이슬란드 감염됐거든요. 아이슬란드 감염됐어. 약물. 사람끼리 해서. 내또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러시아 됐으니까 중국 이런 데는 금방. 뭐야, 한국! 한국 왜 감염됐죠? 일본이랑 중국 별로 감염 안 됐는데 한국 왜 이렇게 감염 많이 됐어? 뜬금없이 추운 나라만 되는 건데. 어? 한국 뜬금없이 감염됐어. 지금 좋아요. 지금 잘 감염되고 있고. 감염 경로를 늘려야 돼 지금. 그래, 한 번에 퍼지지. 지금 증상은 더 늘릴 필요가 없고 내 거 내성 늘리고 감염 경로를 늘려야 되거든. 터트려. 포인트 별로 안 준다. 좀만 더 버텨요. 러시아가 입출국 제한. 러시아 입출국 제한. 자, 16개 모았어. 새 2단계 갈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물 좀 기다릴까? 16개 남았는데. 아니면 내성. 뭐 갈까? 더운 나라? 더운 나라로 가자고. 더운 나라 가려면 모기지. 더운 기후. 몇 개야? 25포인트. 와, 모기 2단계 25포인트다. 기후 내성 가자고? 오케이. 난 퍼져야지 뭐 내성을 하지. 야, 러시아랑 그린란드는 끝났어. 다른 나라 그냥 감염시키기만 하면 되거든? 됐다. 더운 나라 퍼지 시작했어, 더운 나라. 치료제 개발되기 전에 한 번에 퍼뜨려, 한 번에. 내성 키우니까 그냥 감염되네. 낭종 증상. 아, 증상 아직 안 되는데. 좋아요. 동남아시아에서 거센 홍수 발생. 잠깐만, 홍수면 물이지. 잠깐만 기다려봐. 홍수. 물은 무조건 먹잖아. 습한 환경 진화시켜.
이제 추운 데는 원래 건조한데 추운 데는 제가 감염 다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 와 잠깐만 경계 대상에 포함됐어. 자 내성을 좀 강화시킬 때야. 치료 못하게 22포인트 유전적 개편. 아직 치료제 안 나왔죠.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 아직. 그러니까 좀 더 퍼뜨릴 수 있게 체액 전반 빈곤한 지역 이거 진화할게요. 지금 이런 데가 감염이 안 됐거든. 아직 괜찮아. 지금 사망 많이 시키면 안 돼. 몇 명이야 벌써.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천만 명 사망했어 벌써. 어? 와 여기까지 퍼졌네요. 징그럽다 징그러워. 역시 답은 그린란드였다. 아이슬란드도 갔어. 얘네들이 아까 치료제 개발해가지고 망했잖아. 침착하게 지금 치료제 19% 완성된 거예요? 지금 오른쪽 밑에 보이는 게 이게 치료제야? 치료제 개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거지? 아 맞네. 이게 치료제 개발인가봐. 런던 올림픽의 미스테리. 자꾸 올림픽 타령이야. 지금 잠깐만 감기보다 심한 전염성. 잠깐만요 지금 40포인트 모았거든? 치료제 약간 개발되고 있으니까 능력을 좀 약간 업그레이드 합시다. 일단은 모든 기후에서 박테리아 생존능력 강화 이거 하고 내 포인트 29개나 있거든? 약물 쪽? 이거? 잠깐만 이건 뭐지? 미래 연구 속도 감소. 병원군은 실험 상태에서 재생산되지 않는다. 미래 연구 감소. 이걸 천천히 늘리고 아직 미국에 저기 옮기지 않았으니까 25% 아직 25%야. 천천히 해 천천히. 미국만 퍼지면 끝나. 미국 인도네시아에서 글로벌 치료제 연구 선도 조사팀을 보... 아! 무슨 인도네시아 왜 그래? 어? 녀석들 인도네시아 이 녀석들 치료제 이렇게 빨리 올라가죠? 어? 잠깐만 다 투자해 지금. 내성 올려 내성. 오네 세곱 세포 파괴 추운데 효과 증가 유전적 개편 같은 과민증 증상이 발견됐다. 점점 내 거 강해지고 있어. 어 줄었다. 유전적 개편하니까 좀 줄었어. 좋아 미국도 퍼지고 있어. 제발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오케이 자 37% 개발됐고 나 돈 많거든. 병영군이 저항성 부유국가 업그레이드하고. 와 이거 엄청나 많이 드네 포인트가. 어? 엘리전 가자고. 감염 경로 하나 더 늘릴 수 없나? 바람으로 하나 더 늘리고 천천히 가자. 치료제 38%거든? 지금 전세계 감염 몇인가요? 54억명 사망 10억명 남았거든? 어디야? 어디가 감염 안됐어? 전세계 지금 개발에 매진하기 시작했어. 어디가 멀쩡해? 여기 어디야?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왜? 앙골라랑 그 다음에 호주. 호주가 멀쩡하거든? 치료제 나오기 전에 다 죽이자고? 퍼져야 죽이지. 아 오케이 호주 퍼진다. 치료제 50% 완성. 기다려봐 약간 늦추면서 가자. 이제 퍼지고 있거든? 새로운 변종 변화균. 오케이 자 천천히 가. 이제 죽여도 되나? 죽여도 돼? 자 돌연변이 증상 강화. 잘 봐 지금 봐봐 여기 파란 색깔 뉴질랜드 빼고 다 감염됐어. 뉴질랜드 여기 이만큼 나머지는 다 감염됐거든. 뉴질랜드 아직이야. 호주 인도네시아 앙골라 좀 남았고 러시아. 자 치료제 개발하고 49%. 자 담궈버리라고 15포인트. 뉴질랜드는 공기로 가야 된다고? 공기 이거 마지막 공기 이거 남아. 극적 부유세균 공기 물 필터를 통해서 간다. 한국 선박 감염 증가. 이거 몇 개야? 24포인트. 뉴질랜드 올려야 돼. 아 나 치료제 55%인데 천천히 가자. 저 포인트가 안 와. 뭐야 이거 아이큐어 장치 발표. 아이큐어 장치 출시일 미정. 뭐야 이거 아이큐어 60%. 야 섬나라 어떻게 가냐. 잠깐만 야 거의 다 감염됐어. 뉴질랜드만 빼고 감염됐어. 뉴질랜드만
어? 이제 죽여도 돼? 죽이면 연구 속도 줄어들어서 괜찮다고? 죽이려면 치사율을 올려야지 지금. 응? 좀 무서운 거 있나? 운동세포 마병 마비, 염증, 호흡 방해. 진화시키자. 죽여야지 포인트 좀 얻는 거 같네. 65% 올려 올려. 사망자 늘어난다. 좋아. 치사율이 어디 보여? IQ 전 세계 출시. 풍이병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터치스크린 기기를 사려고 써두르고 있습니다. 무슨 컴퓨터로 치료를 해. 돌연변이 증상. 자, 72%. 야, 뉴질랜드 어떻게 전염시키냐? 여기 어떻게 전염시키지? 잠깐만. 탐모. 바이러스 연구진 나오세요. 이 뉴질랜드 큰일입니다. 한 명도 감염이 안 됐어. 한국 비행기 다 막았어. 여기 어떻게 보내? 세 밖에 못 보낼 것 같은데. 아, 이번에 그린란드 됐는데. 못한다고? 왜?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들? 어떻게? 고수 없어, 고수? 이미 늦었다고? 새? 아, 시끄러. 늦은 사람은 조용해. 어? 늦었다고 하는 사람 조용히. 뭐 있어, 뭐? 리케. 수영. 수영해서 가자고. 잠깐만. 새는 1단계밖에 안 했거든? 새밖에 없나? 철새를 노린다. 76%. 골든타임 지났다고? 골든타임 좋아하시네. 이걸, IQ 성공! 터치스크린은 다행히도 우려했던 만큼 물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물로 안 통한다는 얘기군요. 3억 명을 웃도는 92%. 안 돼! 나 끝났다! 안 돼! 아, 거의 다 됐는데. 그 뉴질랜드 그거 못 죽여서. 다 가면 안 돼! 뉴질랜드. 새야. 새 26포인트. 아, 이거 뉴질랜드 뭐야, 이거. 끝난 것 같은데. 별로 죽이지도 못해서 감염은 많이 됐는데 한 번에 가려고. 실패했다. 뉴질랜드가 이걸 해내네. 풍이병 치료제가 완성됐으면 전세계에 걸쳐서 배포되고 있다. 아, 이거 실패하네. 치료되고 있나요? 아, 치료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치료되고 있어요. 사망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모든 인구가 살았습니다. 해냈어요. 지구가 다시 위험해졌습니다. 감염도가 인류는 위대해. 박멸됐다. 건강하네. 나름 이것도 해피엔딩이네. 아이씨, 왜 이렇게 짜증나지? 난 인간인데? 건방진 녀석들이. 해피엔딩인데 나는 바이러스란 말이야. 바이러스 연구진 훈수분들 오십시오.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아, 내가 그린란드 처음에 시작한 건 좋았는데 이 뉴질랜드가 감염이 안 됐어. 그 상태에서 애들이 너무 많이 퍼진 다음에 항구랑 이렇게 다 폐쇄됐단 말이야. 태화가 안 됐어. 질병 증상을 태화를 안 시켜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애들이 치료한 거요. 초반에는 무조건 전염이라고. 시사 쪽 올리지 말자고. 랜선 전염시켜야 된다고. 잘 퍼질 수 있는 데서 시작하자고. 아니, 근데 아까 했는데 그린란드가 안 가더라고. 오케이, 중국 스타트. 알겠습니다. 중국 너무 좀 사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저 바이러스도 해보고 싶거든요. 바이러스랑 저 뭐야, 생물 무기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이거 한 판을 못 깨서 이게 되겠어? 갑니다. 자, 이번 병 이름은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어? 인간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이름 해주세요. 뉴질랜드 저격병. 훈수병. 예.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훈수 받아서 중국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치는 중국. 중국은 인구가 많고 엄청나게 잘 퍼져. 좋아. 처음에 전염 위주로 가야 된다. 오케이. 전염 위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빠르게. 네. 가만히 있어도 중국은 알아서 잘 퍼져. 5포인트. DNA 포인트 받고. 감염은 뭐가 제일 좋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새, 쥐, 양, 바람, 물, 그 다음 혈액, 곤충인데
일단은 제일 무서운 건 물인 것 같아. 어? 물이 제일 무섭지. 공기랑 물 얼마나 무서워. 뭐 물 안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공기랑 물 오케이 갑시다. 포장 귀여워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야 병자 이름 안 붙었다. 훈수가 확산되기 시작했어. 야 훈수 병인데 왜 훈수야. 병 이름이 훈수야. 훈수가 퍼지고 있어 중국에서부터. 어? 훈수들이 막 퍼지고 있어. 이번에 왠지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훈수는 제일 무서운 게 공기 중에 퍼지는 거야. 막을 수도 없어. 물은 그래도 뭐 삼다수 사먹으면 되잖아. 공기는 뭐 살 수도 없는 거고. 훈수가 공기 중에 퍼지고 있습니다. 매니저들 뭐합니까? 훈수들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공기 중에 퍼지고 있어 훈수들이. 훈수가 문제네. 다음은 물로 퍼지자. 물로 이래라 저래라 병. 이래라 저래라 병이 움직 퍼지고 있어. 어? 물로 물로 펴져. 물로 따뜻한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다 퍼져. 오케이 훈수가 수백 명을 감염시켰어. 한 명 훈수도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훈수가 원래 틀린 닭도 맞는 닭도 한 명 시작하면 저렇대잖아요. 풍월장님 안 보이세요? 채팅창 안 보이세요? 저분이 저렇다잖아요 이러거든. 훈수가 퍼지고 있어. 그런 애들을 이제 통칭 모기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타기 모기타기. 발칸 제국에서 거센 훈수 발견. 자 일단은 감염부터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오케이 훈수병 훈수 받아서 퍼뜨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뭐 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병입니다. 훈수가 벌써 수천 명이 감염됐어. 약하라고? 내성, 내성 약. 오케이 카자흐스탄으로 지금 이동했고 내성 중에서 요거 약, 약물 저항. 오케이 아직 포인트 있으려면 11포인트 필요해. 넘겨 넘겨. 치사율 낮추자고? 치사율 어딨어요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치사율 볼 수 있다는데. 야 벌써 사망했어! 증상도 없는데. 어? 아니 증상도 없는데 벌써 왜 사망을 해? 아니 증상 찢지도 않았는데. 홍수 때문에 사망한 거야? 아 내 탓도 아니잖아. 훈수가 벌써 사망 이르러서 증상도 없는데. 어. 벌써 목이 뽑혀. 별로 극딜도 안 했는데. 공기 2단계 가자고? 여러분들끼리 합의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공기 2단계 가자고 했어 지금. 약물이 아니고 공기 2단계면 17포인트 필요해. 물공기 2단계부터? 오케이 퍼져라 퍼져라 퍼져 퍼져. 퍼져 퍼져. 훈수가 빈혈 DNA를 돌연변이 안돼! 녀석들이 이거 왜 스스로 증상을 늘리고 있어요. 퇴화시키는 게 낫죠. 나중에 내가 찍으면 되잖아. 어떻게 퇴화시켜? 어? 이거 지금 어떻게 돌려요? 지금 혈우병까지 가겠는데? 어? 어떻게 퇴화시켜? 바로 퇴화? 어떻게 퇴화? 이거 퇴화가 안 돼. 아 이게 누르면 되는구나. 회색으로 돼 있길래. 어 안 돼 안 돼. 증상 있으면 안 돼 지금. 증상 있으면 안 돼. 회색을 누르는군요. 나 회색은 안 되는 건 줄 알고. 14 됐다. 감염 경로. 아 17이구나. 좀만 더. 물공기 2단계 물공기 2단계. 좋아. 15. 좋아. 중국만 퍼지고 있어. 결핵보다 강한 전염성. 15. 됐다.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갑자기 퍼져. 바람부터 갑시다. 바람부터. 자 물공기 2단계 하고 그 다음에 약물 내서. 좋아. 훈수가 중국에 퍼지고 있어. 퍼지고 있어. 중국에 급증하고 본방에 훈수 퍼지고 있습니다. 중계방으로 전염시켜야 되거든. 지금 에이즈보다 더 감염성이 높아요. 자 지금 본방에 1번! 일본에서 약이 감염을 늦춥니다. 아 일본 녀석들 증상도 없는데 왜 약을 개발하고 난리야. 어? 왜 매너 채팅하고 난리냐고. 강퇴도 안 시키고 있는데. 어? 훈수 두라고. 어? 자 잠깐만 일단 이제 물 2단계 가고요. 물 2단계 가고 그 다음에 양내성 올리라고 그랬지. 11포인트. 갑자기 매너 채팅에 눈치가 좋아. 좋아. 아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고 선진국이라 늦게 퍼지는 거라고. 얘네들 손을 잘 씻으니까. 어찌됐든 매너 채팅하는 건 사실이잖아 이 건방진 녀석들. 약물 내성해. 약물 내성. 약 개발하기 전에 약물 내성. 그 다음에 뭐 지금 심각성이 아직 요만큼이고 치사율은 없어. 아직 요만큼. 그 다음에 온도 내성 가자고. 오케이 따뜻한 추운 얼리는데도 방어할 수 있게. 채팅창 얼려도 훈수 둘 수 있게 팬클럽 가입시켜.
팬클럽에 서포터 가입시켜. 아직 병의 심각성을 모르는구만. 온도 내성갑니다. 온도 내성. 요거 온도 내성. 요거랑 이게 열저항력, 추위저항력 하나씩 올리자. 하나씩. 이거 얼마 필요해? 14. 팬가입 하고요. 팬가입들 하고 있어. 혼수하면서. 혼수하고 싶어서 팬가입들 하고 있고요. 자, 올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랑의 축제. 국제 캐싱데이를. 뭐 이런 게 있어? 하지만 비평가들은 위생수준을 걱정하고 있어. 키스하면 퍼지는 거 있잖아, 그거. 감염경로. 증상 중에 뭐 있던데? 이거. 불편함을 유발한 쓰라리 위병. 키스를 통해서 낮은 확률로 하는데, 이거 매스컴 정도는 해도 되죠? 매스컴 정도 해도 되지 않아? 어? 매스컴 정도는 죽지도 않잖아? 그냥 물건기 성 3단계부터 가자고? 아, 알겠어. 21포인트. 훈수병이니까 여러분들 시킨 대로. 자, 첫 포인트. 20포인트나 찍어야 돼. 좋아. 자, 먹고 12포인트. 자, 좋아. 아직 죽은 사람들은 홍수로 죽은 사람들이니까 나랑 상관없어. 어? 낭종 증상 발견. 잠깐! 퇴화시켜. 이 녀석들이 지네 멋대로 아파. 어? 누가 매니저들 강퇴하지 말라니깐요. 아직이야. 매니저분들 강퇴하지 마세요, 지금. 한 번에 보낼 건데 확실하게 블랙 시킬 거니까. 확실하게. 확실할 때. 이름만 적어놔, 일단, 이름만. 자, 3단계. 물공기 3단계 갔어. 그 다음에 뭐 갈까요? 그 다음에 갈 거. 지금 공기 2단계 가능하거든? 공기 2단계? 아, 추위 2단계? 온도? 야, 너무 천천히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다가 약 개발되면 어떡해. 어? 더위도 한번 가야겠다. 와, 엄청 퍼진다. 점수 엄청 주네. 감염부터 시키니까. 공기 2단계. 26포인트 필요해. 좀만 더. 물공기. 와. 와, 그린란드까지 퍼지는 거 봐. 와. 물공기로 그냥 퍼져버리네. 애들이 지금. 와, 여기 다 퍼졌어. 물 공기니까 근처에 다 퍼지는구만. 근데 일본은 별로 감염 안 됐다. 한국도 감염 많이 됐는데. 어? 됐다, 됐어. 좋습니다.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자, 공기 마지막까지 찍고. 열저항력. 그 다음에 뭐예요? 환경 적응력 강화. 추운 기후. 이것까지 찍으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좋아. 자, 좋아. 자, 19포인트. 자, 그린란드 엄청 퍼지기 시작했어. 자, 22. 이거 필요 없어? 오케이, 포인트 모으라고? 진화 포인트 모으라고? 뭐, 증상 한 번에 퍼뜨리게? 아니면 약물? 어? 포인트 모으라고? 와, 이거 여러분들 질병이세요? 뭐 이렇게 잘 알아? 모아. 그래, 모아. 약 저항 약간 찍어도 돼? 지금 이분들 태생이 질병 그 자체. 훈수충들, 훈수병들, 훈수 옮겨 모아. 한 번에, 그러니까 지금 애들 다 감염시킨 다음에 한 번에 병 걸리게 하자, 이 얘기지? 물공기로. 34. 잘 안 모이는데 이제? 여기 왜 안 퍼지니? 여기 알제리, 아프리카 안 퍼지고 있고, 미국하고 캐나다 지금 안 퍼지고 있어. 수출해야 돼. 44. 노른베리 또 강화했어. 아, 누구 맘대로 강화하래 또. 어? 신입이야? 하지 말랬지. G 가자고. G? 약정 하나 추가? 유전적 연구 속도 감소. 지금 연구하고 있나? 애들 연구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진화 좀 가자고. 진화. 지? 아, 이약 요거? 박테리아 내성 요거? 약 노노? 그럼 진화 하나 갈게. 쥐? 쥐 오케이? 물공기 3단계는 갔어. 이건 찍었어. 취소. 노? 부유국가로 가자고? 부유국가는 요런 거. 아, 요런. 아니야, 잠깐만. 부유국가가 부유국가 지 맞잖아. 지가 도시잖아. 오케이. 지 갈게요, 지. 자, 포인트 모으고. 여러분들, 훈수가 한 명 치료제인 것 같은데, 누구야? 누가 치료하려고 그래, 지금? 이 스파이가 껴있는 것 같아, 훈수 중에. 빨리 격퇴 안 합니까? 어? 지금 누가 치료하려고 지금 이상한 거 훈수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자, 아직 백신 개발 안 됐고. 천천히 퍼뜨리면 돼, 천천히. 오케이. 또 퍼뜨려. 아, 자, 미국도 갔다. 미국도 간다. 좋아.
좋아 좋아. 47 좋아. 아직 개발 아무도 안 하고 있어. 아직도 심각성은 몰라. 발진 증상 잠깐만. 누가 가려워 지금. 누가 가려워. 취소 폐화시켜. 누가 가려워 지금. 누가 마음대로 가려워 그래. 감염 경로 이제 일단 놔둬도 되나? 아, 야, 그 물공기 3단계만 찍어도 되네. 너무 쉬운 게임이잖아. 물공기 3단계만 가면 되겠네. 포인트 아껴서 한 번에 보내버리시다. 한 번에 간다 간다. 자, 혼수의 살상력 진화가 필요하다. 지금 70억 명 감염됐어. 지금 누구 감염 안 됐어? 어디야 지금? 이탈리아, 캐나다, 뉴질랜드만 빼고 다 감염됐거든. 약간 남았어. 아직이야, 아직. 조금만 더, 조금만 더. 70억 명 패까지 71억. 자, 다 됐나? 그 몇 프로야 이거 도대체? 어? 캐나다, 뉴질랜드 아직 남았어. 뉴질랜드 이 녀석들이 이거 아직이야, 아직. 자, 천천히 좀만 더 넘기고. 자, 130만 남았다고? 어디 보여 그게? 건강함 없다. 없지? 없어. 건강한 사람 없어. 끝났다. 가자. 뭘로? 뭘로? 여러분들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없애는 거거든요. 훈수충들. 뭘로 죽고 싶습니까? 전부 다 블랙에 걸렸어. 자, 보시면 메스꺼움, 기침, 발진 가려운 거, 불면증, 낭종, 빈혈. 뭐 하고 싶어? 설사하고 싶다고? 피토하고 싶어? 목 못 뽑는 건 없나? 기침? 기침으로 알겠습니다. 기침. 폐렴? 이건 뭐야? 재채기? 재채기는 폐부종, 폐섬유종, 열, 면역 억제. 막 가운데 거 찍어. 총체적 장기 부전. 단기간의 사망. 이거 가라. 폐섬유종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약한 질병 확산. 카자흐스탄에서 첫 번째 사망자 발생. 드디어 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지구를 병들게 하는 인간들을 제가 쓰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러운 녀석들. 훈수 두는 사람 다 이렇게 될 줄 알아? 어? 아직이라고? 아직 빨리 넘겨. 설마 실패하는 건 아니겠지? 포인트는 안 주네. 이제 아무도 걸릴 사람이 없어서. 어, 주네? 핀란드 치료제 개발. 막대한 기금 없이는 안 될 것입니다. 핀란드 늦었어. 전 세계가 연구에 매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혼수 치료제 25%. 뭐야? 잠깐만요. 잠깐만. 녀석들이. 잠깐 멈춰. 모로코 붕괴. 치료제 바꿔. 이거 유전자 강화해서 이런 거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시사율을 올리라고? 시사율을 올리는 게 더 나아? 그냥 뭘로 죽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고통스럽습니까? 이거 뭐야? 혼수 상태? 뇌간에 작용하는 신경병원과는 의식상실을 유발하며 치료가 매우 어렵다. 뇌. 그 다음에 전신감염. 이건 뭐지? 탈수. 혼수 상태 갑니다. 혼수 상태. 책은 먹여. 매니저들 책은 먹이라고. 혼수가 경계 대상 포함. 막을 수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치료제 연구 선도. 늦었어. 없애버려. 이 녀석들 이거 치료하려고 그래. 중앙아시아. 잠깐만. 어, 그 다음에 마비. 마비시켜. 운동 어렵고. 전신감염 시키고. 이쪽에 가운데 무서운 건 다 찍었거든요. 종기. 과민증. 염증. 치료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자, 감염자 줄어들고 있고. 71억! 74억! 자, 68억! 치료하려고 하지마. 맞아, 7천만이야? 이것만 클릭해주면 되는 거죠? 됐다, 치료 못하는 거 같은데? 감염자 없어, 잠깐만. 메스꺼움 증상 변이. 자, 전세계 사망. 혼수 치료제 50% 불안한데.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어, 71억.
혼수가 인류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전 세계 최선의 노력에 불구하고 혼수가 세계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방장이 멘탈이 터져서 방종을 하는 거지. 프랑스 정부 멸망. DJ를 망칠 것이야. 감염 없어 승리. 혼수가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제거했습니다. DJ들이 멘탈이 터졌습니다. 789일 만에 멘탈 파괴. 박테리아. 세계는 붕괴되었다. 혼수가 이겼다.